첼로가 어디 브랜드예요? 삼천리. 첼로가 삼천리 브랜드예요? 네, 그렇습니다. 첼로는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삼천리 자전거의 고급 브랜드입니다. 취미가 뭔가요? 자전거, 자전거 타기. 왜 내 주위에는 자전거 타는 취미밖에 없지? 이게는 클라리스랑 소라 합친 거고요. 클라리스? 소라. 네, 뒤 기어는 소라죠. 네. 왜 그런 구성이 많이 있죠? 입문용 로드에는 짬뽕이 많아요. 일단 브레이크는 원래 첼로에서 나오는 자체 브레이크였는데 배곡 잘 안 잡혀가지고 배곡 브레이크로 바꿨고요. 아, 브레이크를 배곡급으로 바꿨어요? 네. 핸들은 시마노에서 나오는 프로 컴팩트 바 핸들이고요. 어떤 특징이 있나요? 그 전에는 핸들이 작아서 잡기가 힘들었는데 커져서 일단 달릴 때 좀 잡기 좋아요. 아, 핸들이 커졌다고요? 그러게, 뭔가 좀 핸들이 좀 넓적한 것 같네요. 네, 그렇죠. 오, 이런 건 또 어디서 바꿨어요? 저요? 인터넷에서 사서 샵에서. 아, 그래요? 직접 샀어요, 본인이? 네. 오, 이 포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? 포크는 알카본. 알카본이요? 알루미늄이랑 카본이랑 합쳐서. 알카본이라는 게 뭔지 설명 좀 해줄 수 있나요? 보통 카본 포크는 네, 풀카본은 아예 다 카본인데 알루미늄이랑 카본이랑 합쳐가지고 나는 그게 알카본. 아, 선이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갔네요. 그렇죠. 네, 선이 다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걸 뭐라고 그러더라? 인터널 케이블인데 전부 다 보면은 지금 프레임 안쪽으로 다 들어갔어요, 깔끔하게. 타이어가 아까 내가서부터 보니까 6리깃이라는 타이어예요. 이 타이어에 뭔가 장점이랄 게 있나요? 원래 다 픽시 타이어로 알지만 네, 주행용이 좋아가지고 네, 로드에도 많이 써요. 원래 로드용 타이어. 6리깃이 원래 로드용 타이어다. 네. 클립 페달은 어떤 거예요? LA940이라는 시마노. 시마노의 LA940? 540. 540? 네. 이 자전거의 장점이랄까 뭐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? 할인. 싸고. 싸고?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? 원래 60인데 네? 지금은 한 인터넷에서 40만원. 40만원이요? 네. 와, 정말 저렴하네요. 일단 디자인이 제일 이쁜 것 같아요. 디자인이 이쁜 것 같아요? 네. 자, 한번 봅시다. 어때요? 우리 친구 디자인이 이쁜 것 같나요? 디자인은 좋아요? 괜찮은 것 같아요. 디자인은 괜찮아요? 네. 그러게, 나의 색도 왠지 이쁘다. 색이 초록색이. 이런 걸 하이림이라고 하죠? 네. 하이림의 특징이 뭔가요? 약간 더 두꺼워가지고 네, 바람 잘 가린다고. 공기 저항에 좀 유리하다. 네. 하이림이. 네. 자전거 무게는 얼마나 돼요? 9.5kg. 9.5kg? 네. 오, 내 거랑 거의 비슷한데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. 네. 9.5kg면 내 거랑, 오, 진짜 가볍네. 40만원에 9.5kg면 정말 괜찮은데요? 네. 자전거를 결정하게 된 뭐 결정적인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? 첼로가 거기서 사람들한테 인지도가 좀 있으니까. 브랜드 인지도가 있어서 첼로로 구입을 했다. 네, 네, 알겠습니다. 얼굴을 보여주고 가! 짠! 구독하겠습니다. 별이님 유튜브 많이 시청해주세요. 무한 별이 화이팅!